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치 아니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서 각각의 삶을 불행케 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육체의 몸에 무서운 병, 불치의 병과 같이 그 병이 몸을 괴롭게 해서 삶을 불행케 할 수 있음과 같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무서운 저주의 병으로서 사람을 불행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죄가 나를 속여서 자기 중심대로 살도록 죄를 따라서 살도록 죄가 주는 생각의 유혹이 되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아끼며 그것을 따르며 살도록 그 죄는 평생 사람 속에서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 죄는 나에게 어떤 데는 위협을 주어서 불행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매우 분노케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마음에 일어나도록 충동질을 해서 우리 사람들의 생애를 불행케 하는 일을 하는 무서운 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일어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에게 살아있는 죄를 보여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 19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 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하고 나중에 후회한다 이거죠. 이거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왜 그렇게 빠졌느냐. 또 다음에도 또 빠진다 이 말이죠. 아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21절 그러므로 내가 아주 귀한 것을 깨달은데 선을 원하는 것은 있지만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그 악이 나를 충동질하는구나. 그 악이 나를 불행케 하는 그것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 그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내 마음을 이끌어간다 이거죠. 내 마음을 충동해서 죄 쪽으로 이끌어가버리고 자기 쪽으로 데려가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힘을 본다. 내가 버틸려고 해도 버텨지지를 않는구나.
이 무서운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불행한 자구나. 왜? 내 안에 이 무서운 죄가 살아있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말이죠. 이 내 마음을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서 나를 불행 쪽으로 이끌어가고 이기적으로 이끌어가고 시기 질투심을 이끌어가고 교만하게 만들게 하고 남을 무시하게 만들게 하고 자기를 고독하게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의 현상으로 내 마음을 충동질해서 나를 불행케 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구나. 야 나라는 존재는 참 불행한 존재구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갈등 아닙니까?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불행케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납니다. 나를 불행케 하는 말을 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케 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기회를 틈타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 죄에 사로잡혀서 이용당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기를 원하는 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자기 속에 살아있는 그 죄가 자기 속에 살아있는 그 악이 충동질해서 거기에 사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게 이용당하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삶을 마칠 때까지 그 죄가 왕성하게 각자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이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수양한다고 해서 이 죄가 떠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그 죄의 모습들이 사람을 통해서 각가지로 일어나고 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죄가 사람을 사용해서 죄를 표현하고 죄와 함께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간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때때로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다른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말이죠. 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의 심판이 있고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드린다면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래 사람이 태어날 때 죄가 그 속에서 마치 몸에 병이 있듯이 사람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질 때에 포도나무로부터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살고 그 가지를 통해서 생명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죄만 살아 있어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어릴 때부터 죄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와 나와는 하나가 되어서 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속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죄와 나를 하나인 줄 알고 인간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라는,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저주하게 하고 그것이 너를 멸망하게 하고 그것이 너를 불행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마음에 공급됩니다. 늘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공급되고 우리 주님의 생각이 공급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옛날에는 내 마음속에 죄의 것만 공급됩니다. 죄의 것만, 죄의 마음, 죄의 생각, 죄의 느낌 그러한 것들만 공급되던 나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안에 또한 어떤 것이 공급되냐면은 주님의 것이 공급됩니다. 주님의 것이 내 안에 항상 공급됩니다. 두 가지가 공급됩니다. 죄의 것이 공급되고 한쪽에는 주님의 것이 공급됩니다. 두 개가 공급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의 것만 공급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것도 나오지만은 주님의 것도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311페이지, 구약 311페이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311페이지, 구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19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도 흐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공급됩니다. 그리고 또 죄의 것도 내 안에 나타납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에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평생 죄의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죄의 것은 사망을 이룹니다. 시기 질투심 사망케 합니다. 욕심 사망케 합니다. 두려움 사망케 합니다. 불안 사망케 합니다. 근심, 염려, 의심 전부 사망케 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죄에서 공급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생각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생명의 생각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생명의 것과 사망의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별하는 것을 배우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갓 태어나면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분별을 못해서 아무것이나 애들 보면은 입에 넣습니다. 뭐 장난감도 입에 넣고요. 뭐 닥치는 대로 입에요. 뭐 밥도 입에 넣겠지만은 그냥 닥치는 대로 입에 다 넣어. 이상하죠? 아이들한테는 호주머니가 없으니까 하여튼 입에다가 다 집어넣어. 어른들은 호주머니 있으니까 호주머니에 넣지만은 입에 다 집어넣어요. 나중에 집어넣을 것이면 자기 손가락 집어넣고요. 발가락을 집어넣어요. 아이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썩은 것은 입에 넣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유익한 것은 입에 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죄에서 공급하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공급되는 생각들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생각들을 받아먹고 생명의 생각을 믿고 생명의 생각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그 삶을 따라가면은 구원을 받고 사막을 지날지라도 강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생각을 품고 가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적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가고 죄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과 합하여서 살면은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나그네 길인데 이 환경이 이런 어려움이 많은 환경 속에 예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 반드시 평안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라고 말해요.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좋은 것 같지만은 망하는 길이요. 좋은 것 같지만은 도적을 만나는 길이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속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는 길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 마음에 항상 나타납니다. 항상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특징이 뭐냐?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에서 나오는 생각은
평안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불면은 그냥 파도가 일어나듯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육신의 생각이 파도를 만난 것처럼 팍 일어납니다. 정신없이 내 안에서 격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죄의 생각의 공급입니다. 그럴 때에 잠깐 머무셔야 된다. 그럴 때 잠깐 머무세요. 잠깐 아래로 머무세요. 그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실수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갑자기 광풍을 만납니다. 갑자기 바람을 만나서 물결이 배를 덮어서 가라앉게 되는 위험을 당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나중에는 죽겠다고 하는 무서운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푹 주무시고 계셨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죄에서 나오는 것은 그 어려움에 의해서 정신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출렁거립니다. 격하게 일어나요. 잠잠하던 호수가 바람 불면 막 일어나듯이 조금 전만 해도 잠잠했는데 내 안에 어떠한 죄의 어떤 바람이 불면 격하게 일어나요. 그것은 죄에서 나오는 마음들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멈춰 계세요.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바람 지나갈 때까지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때 따라가지 마세요. 그때 말하지 마세요. 그때 사람이 실수합니다. 그냥 바람이 불 때는 그냥 지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참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은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풍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풍랑이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물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도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샘처럼 솟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깊은 데서 아주 잠잠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만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있는 평안과 소망과 능력은 조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그때도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 그 뿌리가 물을 만나 물 쪽으로 뿌리가 뻗어져서 그 물을 누릴 수 있듯이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나의 평안을 내게 주느라. 주님의 마음에는 불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 찹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화평이 가득 찹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접붙여져 있는 가지에게 주님의 은혜는 공급되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그 접붙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공급은 위로 흐른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서 나오는 공급은 아래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수처럼. 그것을 누리세요. 주님, 넘치게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내 마음에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고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죄가 주는 생각대로 믿어버렸고 죄가 주는 생각에 충동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사울왕이 다윗이 사울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준 생각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는 죄가 주는 대로 믿어버렸고 죄가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죄의 종으로서 살다가 나그네 길을 마감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두 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옆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생각되는데 죽입시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을 죽이기에 꺼려했습니다. 자기 육신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복수의 마음이 죄에서는 얼마든지 공급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이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왕의 옷을 잘라내죠. 자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자기 마음을 감동을 시켜줍니다. 그 자르는 것도 복수에 속해 있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파장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터치되는 느낌과 죄에서 오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터치되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의 평안이 없어. 말은 옳고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하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주의 평안이 없어.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은 선한 목자라.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곁에 계시고 오늘 찬양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분의 지체로 삼아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살도록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요.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스쳐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도록 돌봐주시는 은혜를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일을 합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인지 나를 위하는 척 하는데 나는 점점점점 외로워지고 나는 점점점점 고독해져. 이것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영의 것은 마음에 감지됩니다. 죄의 것도 마음에 감지되고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파장도 내 마음이 감지합니다. 이 감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비록 구원받고 비록 목사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까지 받았을지라도 죄의 공급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죄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인지 아니면 죄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마음을 정결케 할 때에 잘 구별되게 됩니다. 거울일지라도 거울이 더러우면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거울을 깨끗하게 해야 잘 보이듯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대하여야 내가 내 안에 죄에서 나오는 것인지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구별하여서 선택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그 생명은 영원히, 그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요.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각을 받아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야 비로소 나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죄는 영원히 벗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떠날 때까지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도 있고 죄에서 나오는 공급도 있는데, 여기에서 죄의 것과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엎드려서 기도받아 공급받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은혜로 사는 자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속아서 살고 죄가 주는 선한 생각에 속아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죄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더 많이 누리고 많이 주장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에게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스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명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시고 생명의 것을 품으시고 생명의 것을 품으시고 생명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시면 우리 주님의 놀라우고 큰 영광을 누리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